자, 마지막 큰세 번째로 이번에는 누구를 언약으로 연결시켰느냐 하면은 아들 야곱을 언약에 붙들어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보다도요, 이 언약계승이 신실하게 될수 있는 것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별미예요, 별미. 근데 그 별미를 누가 준비해 주었냐면은 리브가가 준비를 해준 거죠. 창세기 2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별미가 무엇일까요? 별미. 별미는 히브리어로 마트암이라고 합니다. 마트암. 이것은 우리가 산의 진미를 얘기할 때그 진미,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 그런데 아버지의 식성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음식,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이 양식으로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즉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맛난 음식, 그 말씀이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공급된 것을 볼 때에 리브가는 참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미를 이제 어머니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은 이 야곱이 너무나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들키는 날에는 그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저주마저도 누가 담당을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담당을 하죠. 이 저주를 감당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 저주를 걱정하는 야곱에게 어머니는 단호하게,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야,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너는 내 말만 들어라.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 건 희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모성애를 넘어서 사명감에서 나온 겁니다. 어떠한 사명감이냐? 어떠한 사명감일까요? 그것은 본인이 받은 이 언약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죠. 받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감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저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 언약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별미를 준비해서 축복을 받게 했지만 그 이전에 미리 리브가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장자권을 사모하게 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게 된 것은 이것은 리브가 덕분입니다. 리브가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의 이 말씀은 이건 누가 받은 걸까요? 리브가가 받은 거예요. 리브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장본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막 싸웁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육신적인 고통을 느껴갖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호소와 함께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묻자온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묻자온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라시. 다라시는 찾다, 조사하다, 요구하다, 자주 가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야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라고 한번 그냥 기도하고 끝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문제 해결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덕분에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를 이제 자식에게 가르쳤겠죠. 야곱아,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야 라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자기의 온 삶 속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야곱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창세기 25장 27절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에서의 경우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사냥에 익숙해요. 어떤 사냥에 익숙할까요? 일단 짐승 사냥을 하겠죠? 여자 사냥도 하겠죠? 돈 사냥도 하겠죠? 세상의 것을 다 사냥하는 그런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바깥 세상으로만 나돌아다닌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곳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것을 다 보면서 실물 교육으로 그것을 새긴 것이 바로 이 장소가 장막입니다. 평상시에 장자권을 사모하다가 야곱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장자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시면은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형이 너무 아쉽게 되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다. 그랬더니 이때에 야곱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속에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바깥으로. 아, 형 그러면 나에게 좀 돈 좀 얼마는 쥐어줘야 되겠어. 아니면 형 나도 여자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어. 아니면 어떠한 보이는 뭐 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이것은 뼛속 깊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교육을 시키고 언약 사상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리브가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것처럼 저희도 신령한 리브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리브가는 가족을 떠나서 정말 낯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한 번 오면 돌아갈 수 없는 먼 거리를 왔습니다. 842km 이렇게 머나먼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그런데 그 가문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 사라는 없고 본인이 여주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큰 집안에 사건은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20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줬을까요? 야,
복도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총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친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리브가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홀로 고독하고 홀로 눈물을 지새우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헌신과 책임감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동안에 받았던 은혜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까요? 우리가 그 기간을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기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100살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몇 살에 장가를 갔을까요? 예, 장가를 간 것이 바로 40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에 요때에 리브가가 이 집안에 들어온 거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온 이후로 175에서 140을 빼보시면 35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구속사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또 자기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행사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자기 속에 다 익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같은 믿음, 같은 은혜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 열방을 마음에 품는 그러한 넓은 포용력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나홀의 가문, 즉 어느샌가 구속사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 있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이 나홀의 가문도 자신의 결단으로 이 시집을 오면서 나홀의 가문이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잠시나마 언약을 잊어버렸던 남편 이삭도 언약으로 다시 붙들러 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들, 언약의 계승자인 아들이 이 언약을 잘 새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쓴 것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우리는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나가 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의 이미 언약의 고리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있는데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언약에 붙들려 매 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목마름과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서 천만인의 어미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방들을 품는 귀한 언약의 고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빛내고 구속사를 빛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